전문 의약품을 생산 판매하는 한국 유니온 제약이 이번 달 말 코스닥 상장에 나섭니다. 회사는 이번 상장을 통해 신뢰받는 종합 헬스케어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희영 기자입니다. 1985년 설립된 한국 유니온 제약. 회사는 정제와 캡슐제, 주사제 등 모든 제형의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또 허가받은 의약품 수도 400개에 달합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계량신약 개발을 통해 제품 라인업도 확대했습니다. 회사는 계량신약과 제재 변경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개발로 중장기적인 제품 경쟁력과 시장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기존 시설과 생산 제품으로서 매출을 이뤄왔고요. 향후는 상장됨으로 해서 그 자금으로 생산 시설도 확충하고 또 제품의 제형 개발, 제재 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시장에 투입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한국 유니온 제약은 생산 설비 신축을 통한 사업 다각화와 매출 성장도 노리고 있습니다. 신공장은 주사제 전용의 선진 GMP 규격의 제조시설로 회사는 앞으로 원가 절감은 물론 판매 품목수 확대와 위탁 생산 사업 확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회사는 바이오 의약품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본격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앞타머를 활용한 유방암 표적 PET 조형제와 표적 항암 이식제, 면역 항암제를 비롯해 펩타이드를 활용한 화장품 원료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니온 제약은 코스닥 상장으로 사업 확장과 신성장 동력 개발에 힘을 얻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공장 신축 증축에 의해서 자금을 활용하고요. 그다음에는 지금 우리 바이오 쪽으로 추진하고 있는 R&D 쪽으로 자금을 투입할 것이며 또한 연구 개발할 수 있는 제형 또는 제재 이런 연구 쪽으로도 쓰고요. 나머지 일부는 운영 자금으로 쓸 계획을 가지고 총 공모 주식 수는 150만 주. 오는 9일에서 10일 수요 예측을 거쳐 최종 공모가를 확정하고 17일에서 18일 공모 청약을 실시합니다. 전문 의약품 분야의 강화와 새로운 고부가 가치 분야로의 영역 확장을 목표로 내세운 한국 유니온 제약. 이번 상장을 기반으로 회사는 신뢰받는 종합 헬스케어 기업으로의 도약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정희영입니다.